포인트 모션 그리고 시스템 레벨 디자인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 모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포인트 모션도 컨스트레인츠의 한 종류로 하나의 포인트에 특정 모션을 주게 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션도 시스템의 자유도를 제거하는 요소이고요. 포인트 모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싱글 포인트 모션, 그래서 하나의 자유도를 제거하는 모션과, 그리고 제너럴 포인트 모션이라고 선택적으로, 유저가 자유도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포인트 모션 같은 경우에 하나의 자유도만 제거할 수도 있고, 여섯 개의 자유도를 모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 포인트 모션도 마찬가지로 IJ 마커가 필요하고요. IJ 마커로부터 J를 기준으로 I의 마커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시스템 레벨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에서 crawl, walk, run 어프로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모델링을 하실 때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모델링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모델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하프카를 만들려고 할때 프론트 서스펜션에 스티어링 시스템이 어셈블리된 하프카를 모델링하려고 할때이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모델링하려고 하지 말고 프론트 서스펜션을 먼저 이 어셈블리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스티어링 시스템을 또 따로 만들어서 이두 개의 시스템을 나중에 합쳐서 모델링을 하게끔 그러니까 각각의 서브 시스템을 하나의 어셈블리로 최종적으로 만들게끔 모델링하는 것이 더 나은 모델링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한꺼번에 모델링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찾기에 시스템이 너무 크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해석을 수행했는데 해석이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왜 발산을 하는지 찾아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서브 시스템 단위로 작게 모델링을 해서 이 서브 시스템만 단독으로 해석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스티어링 시스템만 따로 모델링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 서브 시스템끼리 어셈블리에서 최종 단계에서 모델을 검증하는 게 에러의 확률도 줄일 수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찾아 나가는데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랭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스 뷰 화면에서 키보드 F3번을 누르게 되면 아래 커맨드 윈도우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메뉴를 통해서 아담스를 실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아이콘을 누르고 예를 들어 조인트 아이콘을 눌러서 I 파트와 J 파트를 선택을 하고 로케이션을 선택해서 조인트를 생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각각의 선택한 것들이 이 커맨드 윈도우의 특정한 명령어로 인해서 모델링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는 저희가 어떠한 하드 포인트 또는 마커들을 만들었을 때그 만들어진 마커나 하드 포인트의 로케이션 정보들도 결국에는 이 커맨드 윈도우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떠한 하드 포인트 5번, 7번, 2번이라는 하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로케이션 정보를 변경하려고 하면 하드 포인트 5번, 7번, 2번을 각각 모디파이해서 로케이션을 수정하실 수도 있지만 커맨드 랭귀지를 이용해서 포인트 모디파이, 포인트 네임은 하드 포인트 5번이고 로케이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커맨드로 아담스 커맨드 랭귀지를 이용해서 실제 모델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커맨드 랭귀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어떠한 커스터마이즈를 한다든지 또는 매크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숍 1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